명품은 바로 역대 최고, 제일 이상한, 특이한, 참신한 도전이 들어왔습니다. 봉지 과자 10봉지. 전 다 먹을 수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오늘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대에 사는 23살 학생 김효경입니다. 아, 효경님이 긴장을 하셨는데 일단 제 얼굴 보고 웃으셨어요. 제가 혹시 실물이 낮죠? 네. 생각보다 키가 크지 않나요? 네. 죄송한데 제에 대해 질문을 할 때 눈빛을 한 번도 안 쳤던 것 같아요. 함부로 반보라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좋아하냐면요. 논리가 합당하지 않으면 드실 때 못 드시면 막 막 이러시는 게 너무 웃겨요.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분량을 채우고 가야 돼. 저 먹는데 혼자 놀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근데 제가 JK님보다 많이 먹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게스트가 그 소리를 하고 그리고 거의 10명 중에 9명은 그 말을 지키고 갑니다. 제가 살짝 여쭤봤는데 과자 10봉지 정말 드실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기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제가 자면서 과자를 10봉지를 뜯어요. 자면서 10봉지를 뜯는다고요? 죄송한데 구라가 너무 심한 예전에 JK가 꼬북치 얼마나 먹는지 한번 하자고 했었거든요. 깝치지 말라고 했었는데 저는 꼬북치 포코맛 진짜 5개까지. 저는 꼬북치 그냥 맛 좋아하는데. 포코맛 드셔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과자를 먹어봤다는 소리를 하면 아시죠? 저 그런 소리 안 해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저의 외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고객을 다 돌리더니 꼬북칩 안 먹어봤다고 하니까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꼬북칩은 사랑입니다. 꼬북칩이 대학을 좋은 데 나오신 연구진 분들이 개발하셨대요. 그건 몰랐어요. 어디 가서 꼬북칩 안다고 하지 마라. 네네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혼자서 정말 과자 10봉지 먹을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 10봉지 혼자서 도전! 팀부! 일단 네. 과자는 저희 피디님이 네. 맞춤 반 알아서 반으로 사왔어요. 안 좋아하시는 과자 있나요? 있으면 제 거랑 바꿔드릴게요. 똑같아요. 뭐야? 뭐라는 반말? 아, 네, 죄송해요. 아, 좋습니다. 효연 씨 텐션도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일단 칼로리만 봐도 지금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칼로리는 사실 피부 같은 거예요. 멋있는 철학이다. 네. 진짜 진정한 과자 매니아가 나왔네요. 첫 번째 과자, 뭐부터 먹으면 좋을지 추천해주시면. 눈을 감자. 눈을 감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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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고마워. 네. 음식도 좋아하세요? 많이 먹는 거? 네. 드시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인가요? 네. 부럽다. 혹시 해장도 과자로 하나요? 해장을 라면. 제가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술도 잘 드세요? 조금. 소주 몇 병? 두 병. 조금은 아닌데요? 23시라 했죠? 네. 그러다 죽는다. 전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포카칩이나 스윙칩. 감자 과자는 다 좋아요. 예감은? 예감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하진 않은데 너무 딱딱해서 저는 이제 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 어떡해. 이거 녹여서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좋진 않아요. 제일 싫어하는 과자는 뭐예요? 인절미 꼬북칩. 왜요? 인절미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은 꼬북칩인데?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죄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저 꼬북칩한테.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거니까. 나가 뭐라 하네요. 미안하다.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과자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그럼 뭐 1등. 일단 한번 꼬아보세요. 꼬북칩. 2등. 엘비씨. 난 이걸 안 먹어봤어. 맛있어요. 저는 2등은 얘네 두 개. 콘치. 고래밥. 고래밥 인정. 고래밥에 밥 비벼 먹어봤어요? 네. 전 안 해봤는데? 저도 안 해봤어요. 아니 질문 같은 건 다 먹었어요? 아니요. 아니, 깜짝 놀래라. 한 가지만 파면은 재미없어요. 그럼 저도 초코쿠키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얘는 얼마 없다. 얘는 금방 먹겠는데? 너무 아픈 손가락이에요. 얘 왜요, 아픈? 좀 조금. 요즘 과자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해는 해요. 친기업 입장인가요? 네. 아버지가 뭐 기업 청소 정도 되시나요? 네. 나의 패턴을 읽었구나. 일단 대답을 하는 게 제일 빨리 이 질문을 끝낼 수 있다는 걸 파악해버렸어. 맛있다, 이것도. 얘는 너무 달지 않아가지고 부드럽네. 단짠단짠으로 가네, 또. 진 미간 보이시나요? 진실의 미간? 단짠 끝! 아직까지는 할만해. 확실히 단짠으로 들어가니까 나도 혼자 갈게요. 과자 뜯는 법도 되게 예민하던데. 그냥 뜯어요? 삭취 삭취. 강판인 좋아해요? 응. 새우깡은? 응. 그래도 오리지널 과자도 몇 개 좋아하는 거 있구나. 내가 그거 진짜 좋아해요. 떡다리 너게. 근데 이거 생각하면 진짜 좀 신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어떻게 그 고기 맛 과자를 낼 생각을 하지? 근데 고기 맛이 남아요? 알긴 한데 뭐 약간 부채살 너겟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죽을 뻔했어요. 이런 고래밥은 손으로 집어먹는 게 아니에요. 아, 아시네. 먹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이거 먹고 고래밥 팔아서 먹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끓일걸? 제가 근데 인생을 오래 살아서 그런 노하우가 좀 있어요. 물리고 그런 건 전혀 없죠. 네, 물리는 건 없어요. 다음거 뭐 먹을까? 행복한 고민이다. 바나코코넛 혹시 아세요? 아, 극혐이에요? 우리 엄마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근데 빠나코코넛을 진짜 좋아해서 여태껏 말을 안 한 거예요. 끊겨놓는 과자. 저도 싫어요. 엄마랑 아빠가 맨날 그것만 사놔가지고. 제가 이 두 개 손톱만 왜 없는 줄 아세요? 과자를 이렇게 집어먹으려고. 어? 두 개만 없네. 어, 나 안 그래도 손톱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과자 대신에 손톱 먹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편집해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안 한 것처럼. 과자를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그런 편단 빠뜨리고요. 그게 희열감을 느껴요. 아, 내가 오늘 진짜 과자를 기가 막히게 먹었구나. 영광의 성적. 약간 헬스인들 운동하고 나서 굳은 살 먹이는 것, 즐기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과자 산업이 발전합니다. 사실 과자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제일 가고 싶은 과자 회사 오리온. 꼬북집 때문에 오리온에 만약에 면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말만 했는데 바로 상황이 나와. 김윤경 씨는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꼬북집을 너무 사랑하고 인절미 꼬북집을 없애고 새로운 꼬북집을 만들겠습니다. 인절미 꼬북집을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알고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 입맛을 바꾸셔야 할 시대입니다. 배기가 넘치네. 합격! 이랬으면 좋겠다. 고래밥 다 먹었어요. 배가 물리적으로 양이 얼마나 찬 건지 진짜 안 찼거든. 몸이 반응을. 느끼 어때요? 얘가 오랜만에 과자를 좀 먹네. 올라온다 이제. 안 드시고 정리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저는 과자 봉지 약간 이렇게 보내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JK님. 아니. 엄마가 이제 쓰레기 많이 차지한다고 접어서 버리지 않으면 귓방망이 날리고 스파르타 식이라서 저희 엄마는 실제로 스파르타 유학파 출신이라서 개소리예요. 네. 맛있게 드세요. 꼬북집을 맨 마지막에 먹어요? 차지하는 장식? 꼬북집 얘기만 나오면 눈에 눈물이 맺힐 것 같아. 꼬북집의 매력 포인트가 뭡니까? 흔하지 않은 식감, 적당한 달달함. 칼로리 장난 아니네? 피부. 하필 24칼로리인데? 네? 근데 막 과자 먹을 때 굳이 칼로리 해봅니까? 몇 칼로리인가요? 알았어서 2500칼로리. 생각보다 안 되네. 2500 정도야? 막 피부지? 피부지! 뭐 아무것도 안 먹겠다.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저도요.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과자 다이어트. 그래도 단명해요. 콜롬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 과자를 좋아해요. 입에 살살 녹는 거. 뭐인가 들어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나 밸런스 조절 지금 말려서 잘못했어. 남은 게 다 센 과자들이야. 이거 뭐가 세요? 라이트하고만. 그나마 세는 건 조금 꿀까베기. 꿀까베기 먼저 한번 가겠습니다. 비슷했어요. 꿀까베기 있었고, 볶아집 있었고, 콘집 있었고. 꿀까베기 막 종이밭에 나오고. 맞네. 아니에요? 저 죄송한데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안 나요. 몇 살이에요? 99년생. 나네. 저 몇 살인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몇 살일 것 같아요? 28? 오. 근그라. 어우, 나는 아, 진짜 몇 살 같아요? 32? 33. 그럼 저랑 10살 차이 나시네요. 과자 10봉지 다 먹으면 통과합시다. 꽈친. 과자친구. 전략을 잘 짰네. 짠 걸로 갔어. 난 단 걸로 왔는데. 짠 거 먹었잖아요? 어. 단 거? 짠 거? 아, 지금 마지막에 먹어야 되니까. 과자를 맛있게 먹는 나만의 비법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먹는다. 고기로 치면은 소금에 찍어 먹는 판에. 쌈장에 찍어 먹는. 고기로 치자면. 아, 치자면. 쌈장도 맛있죠. 왜 이렇게 과자에 엄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못 먹게 하니까. 성인 되고 나서는 돈도 생기니까. 내 돈 벌어 내가 맡겼다. 나도 어릴 때 엄마가 장난감 못 만지게 해가지고 성인 되고 100만원치. 아, 그 형은 아니에요. 뭔가 당한 것 같은데. 아. 오, 털묵. 털어서 먹기. 진짜 잘 만든 게 우리가 보통 음식을 물릴 때까지 먹으면 입에서 잘 안 넘어가잖아. 과자는 여기까지 진짜 잘 넘어가. 무제한으로 넘어갈 것 같아. 여기서 오는 거지. 양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여기가? 물지가 않는다니까. 누가 여기 밑에서 쳐주고 있는 것 같아. 냉함을 뜯어? 꽈배기가 조금 물리네요. 처음으로 지금 물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잘 드신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하지 마세요. 왜요? 후기도 못하니까. 되게 잘 먹는데요? 나 좀 먹어. 인생 선배로서 멋진 모습 하나 보여줘야지.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더 먹을 수 있을까? 그럼 뭘 먹는 게 좋을까요? 꼬북집 오케이. 방금 다른 거 먹었는데. 와, 꼬북집 맛있어 보인다. 찐. 사르르 녹는 느낌이 나네. 맛있겠다. 고급 거 먹어요. 막 입에 사르르 녹네. 꼬북이 막 입에서 막 물대포 쏜다. 꼬북집 광고 아니에요. 꼬북집 망해라. 너무 잘 되면 또 안 되냐. 꼬북집 가나요? 먹고 싶어 졌어요. 저는 뜯어주시고. 아, 과자는 힘으로 뜯는 게 아니야. 멋있지. 우유 말아먹으면 맛있겠다. 그쵸. 실력 안 되면 우유 좀 먹어도 될까요? 어, 네. 조금만 드세요. 장난이에요. 맛있죠? 이거 이제 우유에 말아먹어야 돼요. 아, 우유 먹으니까 좀 깨끗해지네. 상쾌하시죠? 네, 상쾌합니다. 근데 나도 지금 8봉지쯤 많이 먹었다. 8봉지 끝냈습니다. 안 차요. 배 얼마나 찼어요, 누나? 배는 안 차는데 이제 슬슬 물려요. 물리긴 하는구나. 과자 약간 좀 싫어지려는 느낌? 안 먹어도 돼, 그러면. 그렇지만? 왜 그렇지만 이게? 김치? 어, 육개장. 와, 그냥 국물. 그냥 하나 드려?
해물제 시원하게 왕 뚜껑 하나 말아드리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선배네요. 준비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로 쳐주면 안 돼요? 바른 말. 언제 있지? 죄송한데 방금 다. 근데 진짜 음식이 진심이시다. 좋아, 나는 사실 그냥 좀 대식가 스타일이고 도영 씨는 그래도 이제 미식가인데 약간 세미 대식가. 너무 안 익었다. 맛있어요? 대장한 느낌이야. 촬영 시간 길어져서 어떡해요? 전 제가 편집 안 할 거라. 제가 최대는 아니죠? 최대인가 봐. 아, 그래요. 진짜요? 어떡해. 라면 먹고 리셋했으니까 과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다시 한번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이걸 먹고 콘칩을 먹었거든요? 콘칩에서 담배 라면을 한번 겪고 나니까 더 이상 콘칩이 아, 죄송해요. 아, 이거 취임새라서 콘칩이 더 이상 그 예전의 콘칩 맛이 안 나. 아, 진짜 힘들면 포기하셔도 돼요. 진짜 아닌가요? 힘들긴 한데 먹어만 해요.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2시간 내면 딱 마무리할게요. 아, 네. 포기한 거예요? 네. 갑자기? 너무 맛있어. 더 드실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수고해주신 효경 씨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하신 거 맞죠? 네. 죄송한데 박수 받고 있으니까 라면 공부 좀 내려놓고 박수 좀 받아주실래요? 효경 씨는 과자 먹방에 이어서 라면 먹방 하고 계셔가지고 끝나고 진행한 팀브 역대급 촬영이었어요. 오프닝 포함 2시간. 솔직히 더 먹을 수 있었죠? 네. 근데 왜 포기라고 하셨어요? 촬영 시간 오래 길어진다고. 아니야. 아, 사실은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니, 효경 씨 제가 봤을 때는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못 먹는 척 해주신 것 같거든요? 저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았나. 저는 진짜 이태까지 나온 어떤 게스트 분들보다 리스펙합니다. 어땠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진짜 맛있었는데 끝에는 조금 물려서 라면을 먹고 리셋이 됐는데 이제 조금 라면 먹고 달리려고 했는데 옆에서 아 진짜 졸라 그러네. 농담이고 오늘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 네.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잘생겼고요. 진짜 하나도 안 늙어 보이시고요. 키도 크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거기 매너 없잖아. 근데 맞을래? 죄송합니다. 편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근데 목소리 왜 그렇게 해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약간. 웃음> 아니야. 왜요? 말을 아끼기로 했어. 해봐요. 왜요? 약간 댕청해 보여요. 아, 멍청해 보인다고요? 아니요, 댕청이라고 했어요. 멍청해 보인다. 댕청해 보이는데 할 말을 또 다 하는 스타일. 그냥 호거 같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격이 좋으신 것 같다고.